남편이 몇 살이 남편 될 사람이? 얘가 애기가 들어와. 88년생. 애기가. 애기가요? 응. 벌써? 금방 애기 낳겠다. 언제 결혼해요? 7월 18일이요. 7월 18일. 근데 엄마는 문서 움직일 거 없어요? 문서 움직일 거예요. 팔았어요. 뭘 팔았어? 모텔. 모텔? 잘 팔았다, 엄마. 그래요? 오래 했어요? 아니, 계약서 쓴지 6개월 됐어요. 어제 15일 날 방금 들었어요. 아니, 그 모텔을 팔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운영을 했냐고. 네. 오래 했어. 2003년도부터. 근데 잘 팔았네. 그랬어요? 응? 더 갖고 있었어도 잘 팔았어, 시기적으로. 근데 뭘또 하려고 그래? 뭐 맨날 뭘 하려고 하죠. 뭘 하려고 그래? 저 아빠랑 같이 했어요, 모텔을? 예. 모텔 같이 했는데 뭐 하려고? 아까 그러니까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문서가 또 들어오는데. 그래요. 뭐를 하려고 하는데 뭘 계획이 없어 아무것도? 근데 지금은 모텔 또 하나 있어요. 있고 그냥 그건 놔두고 응. 그냥 근데 엄마는 6, 7월 달부터 내년 2, 3월 달까지 문서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뭐 문서는 자잘한 문서 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자잘하지 않아. 그래요? 응. 어디 사셔요? 저기 하기는 어디 하냐고요? 오산에 사세요. 아니, 집이 동탄. 어디냐고. 동탄이야? 뭐 이런 것도 할것 같은데. 그래요? 숙박업이.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것도 할 해도 것 재미가 같아. 없어요. 앞으로. 근데 할것 같아. 아, 그래요? 옆에서 자꾸 누가 하라고는 하는데 절대 근데 안 하고 그거 할 싶어. 것 같아. 근데 해도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 별로 재미없는데? 뭐가 재미가 없어? 그거 해봐야 별로 재미없어요. 뭐 해서 벌었어? 아니, 이제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 이제. 엄마가 점쟁이야? 내가 근데 봤어. 엄마가 점쟁이 같아. 예감, 직감이 있어서, 어? 엄마가 조금 예지력 같은 게 있어요. 신기가, 어? 뭐 무당되는 그런 신기는 아니지만, 예감, 직감, 직성이 조금 높지, 어? 엄마네는 말년이 편안한 사주야. 근데 분명히 문서가 들어와. 응? 근데 나는 모텔인지는 모르겠는데, 숙박업으로 보여. 숙박업으로. 그럴 돈이 없는데. 근데 나는 엄마네가 돈을 뭐 돈 쥐고 하나? 어? 나 아무튼 그런 뭐가 하나 들어와. 어? 6, 7월부터 내년 2, 3월 달까지 뭐가 하나 들어와서 숙박업으로 보이는 어떤 게 들어와요. 문서가 들어와서 그게 안정이 돼 보여. 그게 안정이 돼 보이는데 그게 외래. 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조금 지금은 엄마가 누가 뭐를 하라 해도 귓구녕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나서지지도 않고 마음에서 내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한몇달 아무튼 올해 안이야. 올해 안쪽으로 엄마가 문서가 들어와요. 그 문서를 잡으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말썽 없는 문서야. 말썽이 없는 문서라서 이 집은 말년은 편안하시겠네. 근데 친정아버지 살아계세요? 친정아버지 어떻게 가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안 좋게 언니 가셨어요. 자살했어? 어? 친정아버지가 왜 이렇게 압력을 하나? 친정아버지가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왜? 언니가 이렇게 뭘 왜야? 왜기는 조상이니까 그렇지. 아버지니까. 응? 친정아버지가 내 뭐라 그래야 돼?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비껴 보여요. 같이 겹쳐서 보인다고. 친정아버지 이 천도했어요? 절에서 다니는 무당집 있어? 아니, 없는데, 그, 사식구제하면서, 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가라, 절에서 손도는, 언니네는 친정아버지를 조금 이런 믿거나 말거나 엄마가 고집 세서 누구 말안 듣거든?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근데 엄마가 이런 데에다가 친정아버지를 꼭한 번을 알아줘야 되겠다.
몇 번 해줬는데. 그 절에서? 절에서도 하고 이런 데서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갈 때마다. 갈 때마다. 근데 친정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비껴나와요. 친정아버지 천도 안 됐는데. 언니가 했어? 그쵸.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49제 하면서도 크게 발아춤까지 치면서 했고. 그건 절에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몇 번을 했어요, 진짜로. 원래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이요. 잘 천도가 안 돼요. 우리 세상 절대 못 하겠는데. 또 그냥 좋다니까 몇 번을 해줬어요. 아무튼 친정아버지를 절에 백중이라도 많이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영가 천도하시라고 극락하시라고 그게 그렇게 쉬운 죄는 아니거든 저승에서 많이 해드려야 되겠어 친정아버지 기도를 나한테 부모자에 이렇게 선대 당대의 부모자가 이렇게 험하게 가시면 그 영향이 자손들한테 없지 않아요 아무튼 딸은 애기가 금방 있겠어. 얘 딸이 잘 살아. 얘 딸이 재물떡이 많아, 언니. 그래요? 욕심이 많아, 딸이. 성격도 똑부러지잖아. 뭐 걱정이야. 고집 있어요. 고집 있어야 살지, 요즘 같은 세상에. 고집 없어서 어떻게 살아. 이 아빠는 원래 젊어서 직업이 원래 이런 거였어요? 사업을? 아빠는 직장 다녔죠. 이 아빠는 원래 대기업에 있든 공기업에 있든 공무원을 해먹든 이런 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은 사람이거든 엄마가 여장부 사주지 땅 장사라던 엄마가 부동산을 하든 응? 엄마가 이런 사주지 저 아빠는 직장 다녀야 되는 사주야 응? 나 아무튼 어머니 덕으로 어? 본인 여자 잘 만나서 원래 처덕이 어? 원래 처덕이 있대요? 처덕이 사주에도 있고 어? 처덕이 사주에도 있고 근데 엄마는 조금 가다가 한 번씩 저 아빠가 살면서 복장 터지지 않았어? 어? 엄마가 많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사셔야 돼 이 집은 엄마가 주인이지 저 아버지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은 내가 핸들 잡고 있어 뭐든지 돌아가는 게 나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 몽땅 다 헛거야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팔자의 덕으로 그래도 초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년으로 갈수록 엄마가 좋고 근데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도 인덕이 없어요 퍼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해주고도 내가 좋은 소리 못 듣고 내 덕에 다 팔자 피고 사는 줄 알아야 돼 이 집 식구들이 전부 고맙다고 해야 돼 우리 아들 딸도 엄마 덕에 고생 안 하고 저렇게 사는 줄 알아야지 저 아빠 는 그릇이 새님이야. 어? 그릇이 새님이야. 근데 맞아요. 또 아빠도 고집이 있어, 엄마. 고리타분하니 고집이 있어서. 어? 나 아무튼 이 집에 재물을 불리고 늘리는 건 내가 그릇이지. 어? 저 아빠는 저거 100원 있으면 죽을 때까지 100원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불리고 늘리고 이런 재주가 없어요. 어? 이 딸이 어쨌든 팔자에 타고날 때 재물에 덕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아들 딸이 조금 뒤바뀌었다 엄마 그래요? 아들 딸이 근데 저 아들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지금요? 개유생이면 28이네 네, 직업이 뭐야? 은행단 얘는 경찰 뭐 군인 이런 은행도 얘가 괜찮아 영업 이런 쪽에 있어야 돼 근데 얘가 40대부터는 명예운이 따라요 40대부터는 얘가 명예운이 따라서 40부터는 얘가 뭐 만약에 공무원이면 별도 달고 승진도 되고 뭐 은행이면 은행장도 되고 40대 그런 명예운이 40대부터는 얘가 굉장히 따라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 신경이 예민한 편이거든 신경이 예민한 편인데 저 아들도 40대부터는 괜찮아 근데 성공 그러니까 일찍이 성공하는 건 딸이 더 일찍이 성공을 하겠어 근데 저 아들은 40대부터 좋아 남편도 명예가. 괜찮아요? 남편은 지금 직장 다녀요? 같이 딸이 같이 공무원이에요 둘 다? 남편은 언니 이 무슨 공무원이야? 시청 시청? 저 사람 뭐 이렇게 자기
이름 내고 이름 내걸고 뭐 한다는 거 없었어? 어? 뭐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요? 응. 아직은. 이런 일이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응. 뭘 자리가 어? 네. 자리가 하나 보이는데 그 자리로 인해서 누가 이렇게 올려주는지 올라가는지 그런 게 조금 아, 보여. 그래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야. 그게 마지막이야. 근데 그게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저 딸은 승승장구해요. 아빠는 62이 좋고요. 62에 자기가 올라가는 어떤 뭐 이렇게 명예를 얻고 뭐 직장이면 내가 승진을 하고 우리 뭐 어떤 신랑이 이런 근데 원래는 작년에는 작년 올해는 조금 수가 안 좋았어. 그래서 자리 이동이나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뭐 퇴직이나 이런 우리 얘기가 신랑 같이 일하는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냐고. 아니 그냥 호텔 같이 하니까. 이거는 같이 하는데, 저 사람이 주변에서 뭐를 해보라 그러거나 이런 게 없었냐고. 저 사람이 내년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 사람이 작년 올해는 어떻게 보면 다 멈추는 그런 해야. 내가 다 다치는 그런 해예요. 나 엄마 이 아빠랑 살면서 사니 못 사니 안 했어? 아, 처음에 좀 그랬어요. 사니 못 사니를 했었어야 돼. 엄마가 남자 덕으로 사는 사주는 아니에요. 자요. 내 덕으로 내 팔도 흔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다 듣지. 엄마가 남자의 기운으로 그 덕으로 사는 사주 팔자가 원체 못돼. 아무튼 모텔은 매각은 잘 하셨고요. 엄마가 다시 문서가 들어오면 그 기회를 조금 잘 보세요. 아무튼 내년 3월달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서 운이도 있을 거예요. 건강은 괜찮고 이 시댁에 한 2, 3년 안쪽으로 상당한 일이 없었어요? 누가 돌아가신 분? 있어요. 누가 죽었어? 13년은 더된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이 집에 집안의 산소에 이장을 계획하거나 이런 시댁에? 일이 없어야 돼요. 아,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야들이 안 좋아요. 그렇게 알고 계셔.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 아, 딸이 벌써 금세 아기가 생긴다고요? 응. 그럼 저는 뭐 부동산 쪽 해도 괜찮나요? 부동산으로 엄마가 연관이 돼 있지 않아? 조금?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 팔고 이런 건좀 부동산 관심이. 일을 엄마가 뭐 그렇게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땅을 움직이고 팔고 사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셔도 엄마한테 괜찮아요. 앞으로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들은 결혼 언제쯤 해요? 얘는 여자가 있어? 응? 지금은 있어요. 만년장자는 4년 된것 4년? 같은데. 근데 원래는 얘가 결혼 운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요? 얘는 결혼 얘기가 없어? 아니, 어리잖아, 아직. 28이래서. 지금 원래 올해 결혼의 운이 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기 하면 32살. 31살 요때 그때 결혼하는 거둘다 문제 없어. 근데 얘 결혼하는 짝은 엄마가 며느리가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는 며느리를 볼 거야. 아, 왜요? 왜가 어딨어? 그래요? 걔는 뭐 결혼 잘하지는 않나요? 남자애 아.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라 엄마 마음에 흡족한 며느리가 그래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네들이 잘 살아. 아, 그래요? 그럼 되죠. 근데 이제 왜 엄마 마음에 딱 드는 며느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맞아. 얘기예요. 근데 애들이 기본 예의만 지키고 살면 돼요.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결혼해준 것만 해도 고맙죠. 요즘에 다들 안 하니까. 근데 아니, 근데 결혼해. 제가 여기저기 돈 받을 게좀 있는데. 들어와. 좋아요. 엄마 돈 띄어먹고는 못 살아. 그래요. 근데 조금 한 군데? 언니 한 세네 군데 돼요?
한 두 군데. 두 군데? 네. 어? 네. 근데 돈 빌려준 거 그거밖에 없어? 네.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보이는데 자잘한 거라도 없어? 자잘한 거야? 아무튼 거기에서 어? 한 군데는 조금 속 썩을 거야. 그런데 들어온 거야. 들어온 게 결론은? 한 사람은 조사장이고 조사장이고 박사장이고 한 군데는 들어오는데 한 군데는 조금 속을 썩여도 들어오는 와요.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을 썩이는 거지 뭐. 언제쯤? 올해 한 8월달, 9월달에도 좀 보이고 그게 조금 넘어가도 보이고 호텔을 더 안 할 생각인데 한다 이거죠? 다 됐어요? 네, 네. 아버지는 그냥 맨날 가서 뭐 올려주라는 거 조금 이렇게 아버지가 어? 이런 데다 천도를 했어도 언니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버지가 그 업장을 벗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승에서 자살이 제일 큰 자기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하늘에서 준 생명을 자기가 그 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업을 못 닦으시면 회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자꾸 구슬할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뭐 이런 데 가도 영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절에 가도 등을 켜주고 이런 뭐 백중맞이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를 위해서 시간을 통해서 빌어야지 그게 그렇게 구슬한다고 자살한 사람이 한꺼번에 회원이 되지 못해요. 시간이 돼야 돼. 감사합니다. 네. 네.